아직도 자소서 아닌 자소서를 쓰고 계십니까? 자기 PR 하려다 셀프 디스 하시지 않습니까? 당신의 자기소개서를 업그레이드 시켜드립니다.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조민영 멘토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조민영입니다. 조민영 멘토님, 그 지난 시간에는 이제 자소서 항목 중에 그 장단점에 대해서 배운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네, 맞습니다. 오늘은 장단점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 그 노하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점과 단점, 자아성찰이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 이 항목도 참 어려운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잘났다고 정말 장점은 자랑만 쓸 수도 없고 또 단점을 쓰다 보면 내가 좀 자신감이 없는 사람처럼 비춰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 멘토님 근데 그 정말 궁금한 게 대체 왜 회사들은 나에게 장단점을 묻는 것일까요? 사실 그 목적은 네? 좀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뭐 아르바이트생을 뽑는 게 아니라 직원을 뽑다 보니까 네. 직원의 모든 면을 좀 알고자 하는 인사팀의 어떤 순수한 의도다. 이렇게 일단 좀 좋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속뜻은? 네, 사실 성격의 장단점 이렇게 네. 질문을 하는 회사는 지금 사실 거의 없습니다. 네, 자기소개서 자체를 이렇게 장점을 써라 단점을 써라 이렇게 물어보는 회사는 일단 없기 때문에 네. 무엇보다도 그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대표적으로 아모레퍼시픽 같은 회사가 좀 네. 약간 어렵게 물어봐요. 제가 몇 번인지는 지금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2번 항목에 네. 지원자 본인의 부족한 역량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그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를 갖다 기술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장단점을 물어봤지만 네. 지원자들이 직무 관련된 강점과 약점이 무엇이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좀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할 때 좀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혹시 장단점을 좀 잘못 적었을 경우에 네. 서류 탈락의 원인이 되기도 하나요? 그렇게 매정한 회사는 없겠죠. 네. 장점과 단점을 네. 잘못 썼다고 해서 네. 탈락시키는 회사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 네. 탈락시키지는 않지만 상당한 감점을 줄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류 단계는 아니더라도 네. 만약에 장점과 단점을 좀 잘못 썼더라도 서류는 통과가 된단 말이에요. 예. 대신에 면접장에 갔을 때 지원자는 도대체 왜 이런 단점을 썼을까라는 굉장히 치명적인 감점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좀 자유롭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단점. 어떤 거죠? 꼼꼼함. 아이고. 네, 단점을 네. 단점으로서 정말 많은 지원자들이 네. 쓰는 게 나는 좀 꼼꼼하지 않은 네. 편이다. 아하. 네, 라고 일단 쓰고요. 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지른다 그러죠. 일단 네. 꼼꼼하지 않다가 쓰고 네. 결국에는 해결책도 똑같아요. 어떻게 하죠? 다이어리를 작성한다. 계획을 열심히 수립을 한다. 아하. 그래서 나는 뭐 핸드폰을 네. 보면은 월간, 주간, 뭐 연간, 분기별 계획까지 있고 이처럼 아하. 나는 꼼꼼하지 않은 성격을 예. 잘 보완하고 있다. 아하. 제가 볼 땐 10명 중에 최소한 7명 정도는 이렇게? 많은 지원자들이 꼼꼼함이란 단어와 심지어 예. 다이어리를 쓴다는 이런 계획 정말 많이 쓰고요. 식상한 단어는 예. 그냥 아예 삭제하고 쓰지 않는 삭제. 편이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이 쓰니까요. 네, 정말 그렇죠? 많이 써요.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배웠던 그 사실은 실패했던 거에 대한 성공 경험. 그렇죠. 근데 이번 거에 대한 그 장단점. 네. 제가 보기에는 조금 비슷해 보이는 질문인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무엇이 다른가? 이게 성공과 실패 경험. 네. 이거는 지원자의 어떤 가치관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네. 지원자가 얼마나 주인의식이 있고 책임의식이 있고 뭐 리더십이 있고 이런 걸 보고자 하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 장점과 단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직무에서 지원자가 얼마나 네. 탁월한 또는 차별화된 강점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네. 두 가지의 접근 방향이 좀 상이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SK 같은 항목이 네. 1번부터 4번 항목까지가 제 기억에 1번은 도전적인 경험, 네. 2번은 목표 달성, 3번은 네. 뭐 개선한 거 뭐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직무가 아니고 네. 이게 중요합니다. 직무 중심이 아니고 SK는 1번부터 4번까지가 재현 씨가 질문 주신 대로 네. 가치관 중심으로 써야 되는 항목이다. 네. 그래서 항목을 먼저 보고서 이 항목을 내가 가치관 중심으로 써야 되는지 또는 직무 관련된 강점 위주로 써야 되는지를 먼저 네.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알려주세요. 네. 자신의 장단점을 채용 담당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비결. 의외로 간단해요. 사실 이건 의외로 간단한 게 뭐냐면 네. 그 정제되지 않은 어떤 표현을 제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날 단어. 날 단어? 그러니까 약간 구어체적인 표현도 좋고요. 네.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강점으로 나는
뭐 소통을 잘한다 이건 너무 이렇게 딱 짜여진 네. 너무 좋은 단어고 이런 거 말고 그쵸. 깡이 있다. 나는 굉장히 깡이 있다라든지 또는 뭐 집요하다라든지 소위 이런 단어를 훨씬 더 좋아해요. 그리고 이런 단어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시면 안 되고 네. 기업마다 그 채용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채용 홈페이지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그 네. 그 회사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주로 많이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 방송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에 다녔던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예. 포스코에 들어가 보니까 이번 달 여성 임원분의 사례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성 임원분들이 그 분이 강조하셨던 사례가 나왔던 게 여성으로서 그냥 뭐 책임감이 강하다 이렇게 쓸 게 아니라 저글링 능력. 저글링처럼. 네. 저글링 능력이 저글링인데 뭔지 아세요? 저는 사실 이거 하는 거 게임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안 해서 이거요. 이거 저글링이잖아요. 게임에서 아마 그건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게임에서 뭔가 이렇게 탐구하고 집요하게 물고 네네, 늘어지고 맞아요, 아마 맞아요. 이거를 갖다가 네. 임원분이 표현을 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직접 이 저글링이라는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처럼 이런 단어를 여러분들이 좀 캐치를 하시고 그 회사 어떤 블로그나 홈페이지로 아마 방문을 해보시면 충분히 좋은 단어를 가지고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상 이 장단점 쪽은 네. 단어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네, 얼마나 키워드를 갖다가 좀 네. 와닿게 표현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니까 관건이죠. 너무 경험이 있다 없다에 좀 치중하지 않으시기를 우리 구직자들이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취업준비생들이 그 장단점을 적을 때 혹시 착각하고 있는 게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네. 꼼꼼함과 계획으로서 이거를 갖다가 달성하는 이런 식상한 이야기를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네. 또 두 번째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조건 단점을 일단 쓰고서 네. 보완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 지원자의 자소서를 보면은 네. 이게 결국은 장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단점을 갖다 장점화시키는 이런 좀 포장된 노력은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포장하지 사실 말라. 그래서 이 단점을 쓰기 위해서는 좀 용기가 필요해요. 그렇죠. 솔직하게 말하는 용기. 솔직하게 내가 지원한 직무에서 네. 왜냐하면 지원한 직무에서 네. 요구되는 역량을 모두 갖춘 지원자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중에 상대적으로 내가 좀 부족한 역량? 예를 네. 들면 마케팅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전에 제가 강조드렸던 게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가 수리적인 능력입니다. 네. 숫자, 수치에 대한 감각인데 네. 상대적으로 내가 다른 능력에 비해서는 조금 수치 관련된 능력이 좀 부족하다. 라고 써주시면 돼요 일단 수치적인 능력이 그렇죠. 제가 네. 이런 얘기를 하면 구직자들이 아우 선생님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하냐 마이너스가 될까봐 괜찮다는 얘기죠. 괜찮다. 네, 괜찮아요. 뭐만 네. 있으면 그거를 갖다 내가 얼마나 치밀하고 집요하게 바꾸기 위한 네,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게 있다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쓰셔도 되고 사실 신입 사원인데 뭐 그렇죠. 얼마나 완벽한 지원자를 원하겠어요? 맞습니다. 사실상 지원자들의 자소서 이렇게 딱 보면은. 네. 얘는 너무 완벽한 거예요. 리더십도 있고 계획적이고 네. 뭐 꼼꼼하고 근데 실제로 면접장에 보면은 그런 게 아닌 게 사실 들통이 진짜.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취준생 분들은 반드시 솔직한 다만 노력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단점을 쓰시면 분명 좋은 평가를 받으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로만 할 게 아니라 합격자가 쓴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배워보는 게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럼 이제 조민호 멘토님과 함께 그 합격자의 그 사례를 보면서 장단점 작성법을 한번 배워볼까요? 네, 이름하여 멘토의 특급 처방전. 네, 지금 살펴볼 내용은 자신의 단점을 솔직 담백하게 언급하고 또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설명한 글인데요. 내용부터 함께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사례를 사실 선택한 이유는 별다른 경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리로 얘기하면 그냥 냉장고에서 꺼냈을 수 있는 그냥 평범한 재료인데 그걸 갖다 정말 맛있는 요리로 탄생시킨 지원자의 정말 진솔한 스토리라 네.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이 좀 이거 굉장히 좀 단순하고 평범한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조민혁 강사가 저렇게 풀 수도 있구나. 그럼 나도 내 평범한 경험을 이렇게 한번 소위 기술해 봐야지라고 네. 자신감을 좀 가지시라고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서 뭐 취업계의 냉구애가 되었군요. 그러게요. 네, 자신감을 네. 갖고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일단 제목을 보시면 대중 앞에서 떨지 않는 발표자가 되었습니다. 네, 결국은 됐다. 네, 결국은 발표자가 되었다라고 네. 얘기를 해줬고요. 네. 좀 우리가 그 파악할 수가 있죠. 아, 이 네. 지원자가 결국에는 발표자가 떨지 않고 이렇게 해냈지만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을까라고 이렇게 궁금해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결과를 여러분들의 경험의 결과를 먼저 문맥 앞으로 두시기만 해도 차별화된 자소서가 됩니다. 오프라 윈프리 같이 대중 앞에 서서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네. 네. 다시 말해서 네. 자기만의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얘기해줬습니다. 목표가 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원자의 자소서를 읽다 보면은 지원자가 왜 굳이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고자 했을까? 그냥 취업하려고 한 건가? 또는 이거 진짠가? 어떤 이런 의구심이 들기 마련인데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 윈프리라는 어떻게 보면 본인만의 어떤 이런 고민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인물, 네. 인물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롤모델로 삼아서 노력했다는 좀 진솔한 자신만의 목표를 잘 정리를 해줬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참 참신한 접근이 아니었나 칭찬할 수가 있고요. 네. 네, 선거 당일, 네. 네, 이제 이렇게 나오죠. 선거 당일 전날 외운 대본은 한마디도 못하고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인사만 하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실패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근데 보통 이제 실패했다 하지만 네. 뭐 계획을 수립해서 바꿨다. 이제 보통 이렇게 쓰는 게 진솔하지 않은 자소서의 네. 안 좋은 예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래서 회장으로도 뽑히질 못했고 겁쟁이로 낙인까지 찍히고 말았고 네, 두려움을 극복하자는 마음만 앞섰지 노력은 하지 않았던 당연한 어떤 자신만의 결과였다고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솔직하게 거의 네, 한 네 문장 정도를 자신의 잘못이었다라고 명확하게 기술을 함으로써 인사 담당자의 마음이 좀 열리죠. 그렇죠. 이렇게 쓰시면 맞아요. 지원자 정말 솔직하게 쓰고 있네. 한번 더 들어볼까라고 이렇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내 단순한 경험 중에 아 그래도 결국엔 내가 해냈다고 써야 되겠다 이러실 게 아니라 중간 정도에 이렇게 실패한 스토리도 이렇게 MSG를 한번 이렇게 넣어주면 네. 굉장히 재밌는 스토리가 좀 될 수가 있다. 이 세 번째가 굉장히 좀 중요했던 것 같고요. 네. 저는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도전하였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표현이에요. 그렇죠. 네.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인사 담당자들은 네. 네. 이렇게 7.8개 정신. 그렇죠. 네. 그런 것도 되게 좋아요. 7.8개 이런 거 좋고요. 이번에는 과거의 실패를 거울 삼아 제 자신이 달라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네. 네. 다시 말해서 확고한 이 실패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런 식으로 변화했다.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라고 앞으로 나오게 될 얘기에 대해서 궁금하게 만드는 이런 것도 아주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지원자는 사실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읽어보면 뭐 기존에 어디 돌아다니는 어떤 합격 자소서라든지 또는 뭐 자소서 작성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요. 정말 자기의 솔직한 성공 또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써줬다는 인상이 물씬 들어요. 네, 그래서 진솔한 자소서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요. 네. 마지막 좀 볼게요. 네. 그래서 쭉 이제 노력을 한 거예요. 실패를 해서 이제 결국 노력을 해서 저는 마침내 전교 회장으로 뽑힐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제 글을 마무리해줬죠. 제가 이걸 왜 잘 됐다고 했냐면 앞에 부분하고 좀 관련이 된 내용인데 앞에 시련이라든지 또는 실패에 대한 자기의 어떤 문제에 대한 원인 파악 이런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나 전교 회장이 되었다. 나는 이제 남들 앞에서 당당하게 발표도 잘하고 열심히 한다. 이렇게 썼으면 아까 보미 씨가 저한테 질문한 그런 안 좋은 사례가 뭐가 있냐고 물어봤었잖아요. 단점에 네. 대해서. 그런 사례로 어떻게 보면 전락할 수가 있었는데 중간중간 어떤 시련, 돌파해 나간 과정을 언급함으로써 마지막 결과가 굉장히 와닿았던 그런 아주 잘 쓴 자소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분의 자소서는 대학교 이전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저도 좀 주저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학생들한테 만나서 강의하거나 이럴 때는 대학교 최근 거를 좀 많이 써줘야 된다고 했는데 이런 소위 솔직함이 만약에 전제로 깔려 있다면 네. 그게 뭐 꼭 대학교 경험이 아니더라도 저는 이런 중학교에서 이분은 사실 중학교 3학년부터 네. 고등학생 때 요 전교회장 됐던 요 전체 풀스토리를 써줬거든요. 네. 그래서 예외적으로 저는 진솔하다면 이런 경험도 여러분들이 좀 쓸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맞습니다. 가지고 왔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저 인생에 있어서 그 어느 시기든 간에 가장 기억에 남는 그 자기 장단점을 극복한 일이라면은 이것도 충분히 도움이 네. 될 만한 자소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재환 씨도 되게 이런 거 많지 않으세요? 음악을 작곡하거나 뭐 이렇게 네. 연애 활동하시면서 실패하거나 중간에. 맞아요. 그 처음에는 이 대본을 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색했었어요. 대본. 네, 대본 읽는 것. 그래서 이게 뭐 예를 들면 대본을 외우고 읽고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런 네. 것이 어렵었는데 우리 황보미 아나운서가 많이 도와주고 옆에서 많이 가르쳐주고 그러다 보니까 네. 마침내 그걸 제가 열심히 한 바람에 네. 제가 여기서 얘기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도전을 했던 그 결과에 의해서 그렇죠. 잘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도 네. 저런 성공 스토리 한 네. 번에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네. 중간중간에 어떻게 보면 다른 영역으로 지금 도전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럼 그렇죠.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고 힘든 점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좀 솔직하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단점을 잘 쓰는 그 또 다른 사례가 있을까요? 네, 한 가지 저희가 사례를 준비를 네. 더 했어요. 네. 네, 자소서 항목이 뭔지 한번 저희가 우선 살펴볼게요. 네, 질문이 나오네요. 네. 현재 귀하의 가장 부족한 역량은 무엇이며 역량 개발을 위해 어떤 활동과 노력을 하고 있는지 기술하시오. 네, 네. 이 항목은 부족한 역량, 직무 관련된 단점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단점에 대해서 물어봐도 겁내지 말아라. 여기는 이제 나오죠. 단점이어도 네. 솔직하게 쓰되 역량 개발을 위해서 어떤 활동과 노력을 했는지만 있으면 네. 우리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해 줬어요. 사실 이 합격 자소서는 제 학생 자소서였는데 굉장히 칭찬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네. 첫 번째, 역시 제목이 좋습니다. 이제 제목이 이제 두 가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부족한 분석력을 원인, 결과, 표의 작성을 통해 보완 중이라고 첫 번째 단락 제목을 썼고요. 두 번째 단락은 입사 후에도 네. 부족한 점을 찾기 위한 프로젝트. 다시 말해서 굉장히 잘 됐죠. 부족한 분석력이라고 일단 먼저 얘기를 해줬죠. 나는 분석력이 네.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네. 이 지원자는 마케팅 지원자인데 분석력은 굉장히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네. 내가 네. 솔직하게 분석력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나만의 어떤 원인 결과 도표를 작성한다는 노력 그리고 입사 후에도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얘기를 함으로써 신뢰를 줬죠. 다시 말해서 제목만 이렇게 봐도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될 수 있는 자기소개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 계속 쭉 볼게요. 잘된 점. 꼼꼼하지 못한 편이어서 아까 말씀하신 그 꼼꼼 그 키워드가 나왔네요. 네, 네. 나왔어요. 네. 꼼꼼하지 못한 편이어서 하나의 상황에 대해 치밀하게 분석을 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점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보완하기 위해 원인, 결과표를 만들어서 사회적 요인, 성별, 나이, 소득 수준 등으로 기준을 나누어 다각도로 상황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고 있다. 굉장히 예리하게 보미 씨가 지적을 해줬어요. 네. 꼼꼼함. 아니 선생님 아까 쓰지 말라 그랬는데 이 부분은 좀 예외인가요? 그게 아니라 꼼꼼함을 썼지만 이거를 갖다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다이어리를 쓰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 요인, 성별, 나이, 소득 수준으로 이렇게 나눠서 구별한다는 게 마케팅 이론 중에서도 이제 STP라는 이론이 있어요. 네. 세그멘테이션에서 타겟팅하고 포지셔닝하는 이런 자기만의 어떻게 보면 직무 관련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머리가 좋은 거죠. 네.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줬다. 그래서 네. 굉장히 칭찬할 만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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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예시가 나오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더 나오면 좋은데 이게 사실 항목이 600자라서 글자 수에 네. 제한이 맞아요. 그러니까 600자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도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면접 때 분명 확인은 하겠죠? 지원자가 좀 더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게 어떤 건지 네. 확인은 분명 할 겁니다. 마케터로서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지 상품에 대한 지식이 일천한 것은 아닌지 동료, 선배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점을 발견, 개선해 나가겠다. 네. 다시 말해서 단순히 뭐 학습하겠다, 뭐 자격증을 따겠다 이런 식의 조금 식상한 다른 지원자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상품에 대한 지식, 이런 표현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네. 잘한 점이 문제점을 발견, 개선 이런 단어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회사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네.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가 문제인식, 현상에 대한 문제인식, 그리고 네. 그것만큼 중요한 단어가 개선. 개선. 네. 왜냐하면 회사원들은 계속 뭔가를 바꿔나가고 좋은 방향으로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서요. 네. 이 지원자는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고 문제점을 발견한다, 개선한다 이런 노력을 써준 점이 네. 아주 잘한 자소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두 번째, 세 번째도 물론 잘했지만 우리 첫 번째 게 가장 잘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소제목만 봐도 네. 지원자가 네. 아 확실하게 솔직하게 단점을 얘기를 해줬구나. 그리고 단점에 그치지 않고 네. 그다음 단락에 노력까지도 얘기를 해준 점. 요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장단점을 기술하는 법을 배워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자기소개서, 정말 자신의 단점을 솔직 담백하게 언급한 점이 메리트가 있었고요. 두 번째 자기소개서는 소제목만으로 부족한 점과 보완해 나가고 있는 점을 명확하게 기술한 점이 잘된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실전 연습을 통해서 실력을 다져볼까요? 네, 첫 번째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네. 50번 이상의 발표 수업에서 80% 이상 1등을 차지한 문서 및 발표 능력. 자, PPT 제안 능력과 발표 능력은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인정받는 특기입니다.
적극적인 성격으로 인해 중요한 발표 시간이 있으면 팀을 대변하여 프레젠테이션을 주도하였습니다. 특히 프레젠테이션 책 10여 권을 읽어오면서 독창적인 프레젠테이션 기법을 공부하였습니다. 이에 약 50번 이상의 발표에서 80% 이상 1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뛰어난 문서 작성 능력을 바탕으로 인턴을 했던 당시 팀장님으로부터 인턴이 우리 회사에서 문서를 제일 잘 만든다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제안서 작성 능력으로 고객을 문서적으로 설득시키는 동시에 고객과의 대면 만남에서는 강한 호감과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높은 매출 달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보니까 장점을 쓴 항목 같아요. 네. 멘토님 어떻게 보셨어요? 근래 보기 드문. 정말 네. 우수한 자소서가 아닐까. 우수하다. 네, 사실 저는 제목 보고서 좀 많이 감동했습니다. 네. 50번 이상의 발표 수업. 일단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50번 이상의 발표 수업을 지원자가 참여를 했다고 쓴 걸 보면 일단 굉장히 호기심이 일단 가고요. 이게 정말 그 본인이 자신감이 없으면 이렇게 두 갈씹을 처음부터 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실이라고 일단 좀 생각이 들어요. 네. 50번 이상의 발표 수업에서 네. 40번 이상의 1등을 차지한 문서 능력 및 발표 능력 그냥 네. 다 담겨 있어요. 네, 네. 제목 안에 네. 모든 게 일단 결과와 소통이라고 쓴 것도 아니고 문서 작성과 네. 발표를 하는 이런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명확하게 제목에 다 들어있어서 네. 일단 호기심이 굉장히 갑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량화가 네. 또 굉장히 잘 되어 있죠.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써주면 얼마나 좀 좋을까. 네, 드디어. 나는 좀 아쉬움이 들어요. 네. 아직도 이런 정량화에 좀 익숙하지 못한 네. 지원자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은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량화라는 게 뭐 엄청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업을 갖다가 내가 했어도 주로 어떤 거를 많이 들었나.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발표하는 수업을 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횟수, 그렇죠? 정량화를 참여했던 그 횟수를 가지고 정량화를 시킨 거니까 아마 우리 구직자분들도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분명.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착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PPT 제안 능력과 발표 능력은 자신만의 특기다. 키워드가 굉장히 돋보입니다. 처음 봤어요, 사실. PPT 제안 능력이라고 쓰신 건 제가 아주 예. 참신한. 예. 보통 그냥 소통이다, 뭐 전달력이다 이 정도는 봤는데 그 프레젠테이션 그 만드는 자기만의 어떤 기획 능력을 지금 말씀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쭉 보니까 네. 이거를 갖추기 위해서 책도 많이 보셨고 이런 노력들이 많이 나와서 키워드가 아주 돋보이는. 아 정말 잘 쓴. 읽으면서 소름이 돋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쭉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칭찬도 받으셨고 제가 갖고 있는 제안서 작성 능력, 기획안을 만들어내는 능력이죠. 이것은 고객을 문서적으로 설득시키는 동시에 고객과의 대면 만남에서는 강한 호감과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매출 달성에 기여할 수가 있다. 이거는 모르겠어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무슨 소리지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현업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와닿아요. 왜냐하면 고객을 만났을 때 어머 안녕하세요. 뭐 날씨가 좋네요. 이런 네. 감성적인 교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계약을 따낸다거나 이러긴 네. 지갑을 열긴 어렵습니다. 다만 수치화된 어떤 정리된 도표라든지 자기의 아이디어를 문서로 정리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고객에게 설득을 한다면 훨씬 더 그 고객의 어떤 그 매출을 끌어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은 아마 그걸 먼저 파악을 해주신 것 같아요. 매출 영업관리직 자체가 수치 관리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나는 네. 경험들 중에서 이런 걸 좀 언급을 해줘야 되겠다. 아주 영리한 친구가 아닐까. 아하. 그래서 직무와의 연계성이 굉장히 돋보이고 마지막 문장. 글 전체적으로 얼핏 봐서 제가 볼 땐 이게 한 500자가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한 480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네. 불필요한 단어들이 거의 없고요. 영향 만점인 그런 자기소개서가 아니다라는 네. 극찬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100점 만점에 100점을 받은 비결, 바로 이 정량화된 내용과요. 그리고 소제목부터 확 들어오는 그런 부분, 그럼 그렇죠. 그리고 자신만의 키워드를 제시했다는 점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죠. 이번에 보미 씨 한번 읽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리에 대해서 고민하다. 일에 대한 욕심이 많은 편이라서 시간을 생각하지 않고 일단 일을 버려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일처리 방식은 인턴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더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일을 개선하고자 인턴을 할 당시 매우 유능한 선배 직원들의 모습을 벤치마킹하게 되었습니다.
수면 시간은 새벽 5시로 고정하고 집중력을 요하는 것들은 오전에 몰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네, 한 세 가지 정도 제가 좀 조언을 드릴게요. 네. 항상 말씀드리는 제목. 시간 관리에 대해서 고민하다. 결과가 나오지를 않으니까 조금 읽기에 부담스러운 자기소개서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고민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개선인데 됐다라고까지 좀 표현을 해줬다면 앞서 네. 나온 그 자소서 사례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네. 여러분들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고요. 네. 사실 두 번째가 좀 더 문제였어요. 일을 개선하고자 이 아까 강조드린 대로 이 개선이라는 단어 네. 참 칭찬할 만한데 그렇죠, 그렇죠. 네. 일을 개선하고자 인턴을 하실 당시에 매우 유능한 선배 직원들의 모습을 벤치마킹하였다. 와닿지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명 또는 아까 전에 우리 오프라 윈프리 나오듯이 그렇죠, 정확하게 실제로 인물 한 명을 예를 들어 뭐 유재환 과장님의 일하는 방식을 벤치마킹했다 그러면 얘기가 훨씬 구체적이고 담백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선배 직원들 그리고 유능하다는 이 단어도 굉장히 좀 주관적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정말 벤치마킹하셨던 그 인물의 성함, 직함까지도 언급을 해줬다면 그러니까 자신만의 목표를 제시해 주셨으면 더욱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험은 분명 쓸 수 있어요. 이걸 아예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가 조언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라고만 돼 있어요. 우선순위를 기입했는데 그래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결과는 없고요. 그냥 이러한 변화를 통해 이러한 변화가 뭔지는 작성자 본인밖에 몰라요. 어떤 변화가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는 저희는 사실 이 글을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얼마만큼의 더 좋은 건 앞서 얘기한 목표 대비해서 얼마만큼의 성과 그렇죠? 앞선 사례에서 50회 이상의 발표 중 80% 이상을 1위를 했다라고 표현했듯이 예. 이분 역시도 그런 식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정량화된, 계량화된 결과를 얘기해 주시면 더욱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하,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수면 시간을 새벽 5시로 고정하다 이런 말에 좀 현실성이 느껴지시나요? 이거는 되게 좋아요. 수면 시간을 새벽 5시로 고정하는가 이런 거 굉장히 좋은데요. 네. 점검할 거예요. 이분이 만약에 정말 이제 서류 통과가 됐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면접장에 오면 면접관들이 이런 걸 이제 동그라미를 해서 진짜? 지원자는 오늘 어떻게 몇 시에 일어났느냐. 네, 5시입니다. 그러면 탈락이겠죠. 왜요? 더 중요한 자리인데 5시에 평소처럼 일어나느냐, 더 일찍 일어났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점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자소서의 장단점 항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네. 오늘도 멘토님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취준생이 취업 전쟁에서 살아남는 그날까지 취업을 부탁해는 계속됩니다. 취업을 부탁해! 부탁해.